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추위 때문에 월요일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죠? 바닷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해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 및 한파가 다시 몰려올 것으로 예보돼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 이수복 기자입니다. 서산시 가로림만의 한 바닷가입니다. 푸른색이어야 할 바닷물이 새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바닷물 사이로는 얼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수일간 이어지면서 이곳 서해안 바닷물도 이렇게 얼음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겨울 제철을 맞아 감태와 굴 채취 작업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 하지만 작업장인 바다가 얼어붙어 어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수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날이 풀려 바다가 녹을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빙된 얼음이 같이 바닷물에 쓸려 나가다 보니까 감태 같은 경우도 뿌리채 같이 쓸려 나가서 어민 수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계룡 영하 16도, 청양 14.8도, 천안 14.7도 등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과 모레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에 또다시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30일 낮부터는 또다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31일부터 내년 1월 1일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청은 아울러 모레 충남 북부 지역에 눈날림이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덕분인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불안감 속에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서현 기자입니다. 연일 13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던 대전에서는 다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뒤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 23일에는 81명, 24일 104명, 25일 84명, 어제는 한 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인 40명이 나온 겁니다. 하루 평균 17,000여 명의 검사자도 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요양시설 등 노인시설 집단 감염이 진정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던 중증 병상도 28개 가운데 25개만 사용 중으로 3개의 여유가 생겼고 중증 병상도 20개 중 12개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많게는 240명을 넘기는 등 200명 안팎이던 확진자가 25일에는 지난달 30일 96명이 나온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117명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지만 부스터샷 속도와 계절적 요인 등이 코로나 재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동구에 있는 한국병원을 재택치료 환자 전담 진료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전의 재택치료 환자는 560여 명으로 전담 지정병원에서는 환자 건강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혈액 채취와 엑스레이 촬영, 검사나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전문 의료진이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대면 진료를 허가하면 환자가 진료 예약을 하고 방역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의료기관이 하루 두 번 이상 유선으로 진료를 받고 하지만 의사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 치료제도 그 자리에서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전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음압 격리 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충남교육청이 지난 3년 동안 벌인 친일 청산 작업이 1차로 완료됐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친일파가 만든 교과를 동문들의 반대로 바꾸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낙산 전기바다 꿈을 펼쳐가자는 노랫말이 학생들의 맑은 음성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지난 10월 새로 만든 교가인데 희망적인 가사와 힘찬 멜로디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원래 교가는 작곡가 김성태의 작품. 대동아전쟁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고 조선 청년의 징병을 독려하는 음악을 다수 만든 친일 부역자입니다. 친일 잔재를 없애는 차원에서 학교는 학생과 주민,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거의 60년을 이어온 교가를 바꿨습니다. 친일 작곡가가 작곡한 교가를 부르셨었는데 저희는 이제 새로 작곡한 교가를 부르게 되면서 좀 더 멜로디도 힘차게 바뀌고 그러면서 마음도 더 좋고 학교에 대해 자부심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각기둥의 끝이 표죽한 형태인 이 비석은 일본 전몰군인을 추모하던 전통 양식입니다. 지난 1913년 개교 이래 학교는 교훈을 새긴 비석들을 정문에 여러 개 세웠는데 최근 학교 뒤편으로 옮겨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보급을 시작했던 가이지카 향나무는 국산 반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일본의 잔재였다는 것을 배우게 돼서 놀랍기도 했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의식을 계속 마음에 간직을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작한 충남교육청의 학교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1차 완료됐습니다. 그동안 29개 학교에서 일본이 교장의 사진을 떼냈고 순결과 근면 등 일제와 군사정권 시절 순종을 강조한 교훈도 2개 학교에서 없앴으며 가이지카 향나무는 120개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일제 기념물 철거 등 성과가 많았지만 친일파가 만든 교가는 23개 학교에서 발견하고도 반대 여론에 5곳만 바꿨습니다. 교가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가 교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차근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작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1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차 사업은 친일 잔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TJB는 2021년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 단체장들 모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 의미 있었던 사업들과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먼저 코로나 확산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충남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상황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그 0시 기준에서 148명이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17,588명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사망자만 해도 131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들이 접종을 높이고요. 특히 노령층, 고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확대시키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서 병상 확보에도 치중해서 좀 더 차질이 없는 병상 확보에 전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게 일상 회복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서 전담 창구를 도와 시군에서 마련해서 적절하게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그 여러 가지 배달앱을 충남형 배달앱을 통해서 이 배달앱을 통한 그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충남 배달앱을 만들어서 확산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소상공인 전용 정책 자금을 금년 한 1,750억 정도에서 내년도에 2,800억 정도로 증가시켜서 소상공인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충남도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겠지만은 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뭐 CCTV를 비롯한 해외 언론에까지 이제 소개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무상교육도 확립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약 한 25평의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이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우면 15만 원의 절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두 명이 태우면 전액이 부담하는 제도가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일명 꿈비채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600호를 지는 그 아산의 배방 같은 공정률 한 75% 정도가 진행되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공정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한 7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데 아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시행한 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급식, 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한 자리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 4월부터는 충청남도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충남도립대학교도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내년에 충남도립대를 입학하시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라든가 일체 입학금을 내지 않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러같이 어린이집부터 또한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실제 부모님들이 보육료 내지 육아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특허비에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첫 도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교육의 계획이라든가 특히 그 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살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충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올해 이제 이 충남도정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결국 차기 정부로 이제 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 어떻게 좀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먼저 그 혁신도시 지정이 작년 11월에 확정됨으로써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커다란 기쁨과 성과를 얻어서 생각하는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 이 현 정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촉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안 돼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다음 정권은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와 함께 또 비수도권 시와 도와 함께 연대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충청남도는 그 내포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 됐을 때 그 이전을 받아들일 100% 준비가 되어 있다. 용지라든가 아니면 정주 개선 등 여러 가지 준비 다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각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했는데 이전이 결정된다면 충청남도 발전에 가장 부합한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올해 이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비약적인 발전도 이제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이제 30년 수관 사업이었던 안면도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또 서산 공항 건설하는 문제, 또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까지 예. 이 사업들 향후에 좀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예, 먼저 서산 공항 문제는 한 30년 수관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97년부터 시작한 게 내년도 예산을 담겨졌던 어느 정도 확정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공원을 축으로 한 국가해양정원 건설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통과됐고 예타가 통과되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다. 또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산도 종합관광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1991년 시작했기 때문에 30년 수건사업이거든요. 수차례 우리가 그 실패에 앞봤는데 이번에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그 회사를 보면 기업들을 보면 100% 성공을 확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주관사인 메리츠증권이라든가 신세계건설 또 한국투자증권 또 조선호텔 앤 리조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사업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서 여건 변화가 굉장히 청신호로 밝은 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컨대 그 안면도를 주변에서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또 원산도 안면도 도로가 개통된 문제가 있고 또 서산의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되고 말씀하신 대로 서산의 국제 아니 공항이 건설됨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보다 더 좋아짐을 해서 안면도 관광지 종합계획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충남 발전을 위해서 우리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이런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이 있다면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좀 치중해달라. 그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되면서 충청도가 가장 큰 타격이었거든요. 이거는 지방의 공동,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확실히 세우고 강력하게 좀 실현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198위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족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가장 강력하게 실현해야 되더라.
이거는 모든 정책에 앞서서 최우선순위에 두고선 이런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그 제언을 드립니다. 예. 오늘 뭐 충남 도정의 비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계란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3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불로 공장 한동이 전소되고 제조 원료 등이 불에 타 검은 연기가 크게 번지며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우정 도원 ENC 회장이 양승조 충남지사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4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우정 회장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소신에 맞춰 기업에 사회하는 차원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